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만유팍트라 맥주 샴푸로 건강한 모발, 깔끔한 두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구보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또 갖고 계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머리숱이 아주 풍성하십니다. 네, 아주 풍성풍성하는데 네. 저도 모발로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원형 탈모가 와서. 아, 진짜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 갑자기 어느 순간 50원짜리 하나가 생기더니 네네. 지금 500원짜리만 해줬어요. 그래서 주사 아, 이렇게 수치 많으신데? 아, 뒤에 살짝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제 심하셨구나. 아, 나에게도 이런 것이 다가오는구나. 아, 스트레스 정말 무섭구나. 이런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네. 스트레스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특히 이제 주식 요즘에 한국 시장 주식하시는 분 뭐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실 텐데 네. 각자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반드시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기 전무님도 뭐 축구 하신다고 하셨고 네. 저도 어제 테니스 치면서 거의 뭐 공이 부서질 만큼 때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라켓이 줄이 끊어졌어요. 아, 그 정도로. 아, 네. 그 정도로 열이 받아서 다들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럼 너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세게 때리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네. 특히 코스닥은 한 1.4%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코스피 31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29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은 13포인트 하락해서 957포인트 마감했고요. 개인 투자자들 분들은 여전히 주식을 오늘도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4800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6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한 2500억 매도했고요. 코스피에서 11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사실 뭐 현물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선물에서 한 6500억 정도 오늘도 매도를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한 7800억 수준까지 매도가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장 한 3시부터 조금 줄여들어서 이 정도 한 2000억 정도를 좀 막판에 환매수를 했습니다만 네. 한국 시장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런 비슷한 모양을 좀 보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수급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 보고 계속해서 오늘은 그래도 큰 상승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해볼 만한 장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흐름을 조금 이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은 9.8조, 10조 이하로 내려왔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조금 이걸 의미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8조도 깨졌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네, 코스닥 네, 7.7조 원 나왔는데 어쨌든 뭐 거래량 바닥이 뭐 이제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거래대금이 줄면서 하락했다라는 거는 팔 사람들은 거의 팔지 않았냐 뭐 조금 더 하락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무조건적으로 희망의 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작년 5월 달에 7.4조 정도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이후로는 가장 적은 수치를 일단 좀 기록했다라는 점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할 포인트일 거고요. 오늘 아마 뭐 정프로님도 그렇고 뭐 네. 저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대부분 다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변동 제가 뭐 시장을 잘 모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네. 거래 대금은 좀 보통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나와죠. 일단 그쵸? 이게 많이 나왔던 게 이미 선반영돼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팔 사람들은 먼저 다 팔고 이미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를 위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도 할 수는 있거든요. 오늘 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독 더 좀 약했던 거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맞고요. 오늘 뭐 블랙 먼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늘 날씨만큼이나 막 글루미 먼데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뭐 긴축 속도 빨라질 것이라는 거, 그거는 사실 다 나왔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뭐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4회 증가. 그리고 시기가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지는 거, 뭐 QT 역시 뭐 올해 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은
뭐 다 알려졌던 내용들이고 뭐 추가적으로 주말간에 나왔던 거 보면 공격적으로 뭐 정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세네 번이 아니라 4~5회도 금리 인상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오늘 악재로 반영했다라고 하면 다른 아시아 증시도 영향이 좀 있었겠죠. 근데 네. 오늘 니케이가 한 0.7% 상승했고요. 네. 중국은 0.6%, 그다음에 대만 가권도 0.6% 네네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킹 탕생일로 인해서 휴장인데 네. 그러면 미국 증시 영향도 장중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자체 체력으로 또는 자체 우리나라 이벤트로만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상승까지는 안 바래도 그냥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을 다지는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 증시 분봉을 좀 보면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10시 정도에 1차 하락이 나왔고 오전 10시. 네, 오전 10시. 네. 그리고 13시 정도에 또 한 번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알려진 바로는 네. CFD 계좌들의 반대 매매 네. 물량들 있고 그다음에 13시에는 이제 우리가 증권 방송이나 많이 보면 이제 스탁론 광고들 많이 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얄짤 없이 그냥 바로 반대면 나오고 트리거를 건드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13시에 나오는 게 이제 조금 약간 거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시간 따라서 네, 또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을 보면 원래 장 막판에 다음 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매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아침 한 9시부터 한 9시 한 15분 정도까지 반대 매매 물량 나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복을 못 하면 10시에 또 CFD 반대 매매 나오고 또 13시에 또 스탁론 반대 매매 나오고 이게 물고 물리면서 계속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 물리는 건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도 다 하겠죠. 완전 실질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 이제 회계 감리 이슈가 좀 겹치면서 이게 셀트리온 자체 문제라기보다 셀트리온과 연관돼서 담보 비율들 다 하나하나 다 이제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사실 셀트리온은 강성 주주분들도 많고 워낙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다 연결돼서 건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셀트리온을 네. 갖고 있는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걸 그렇죠. 담보로 대출을 그렇죠. 받으면 네. 받으면 그걸 돈을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거나 네. 또는 뭐 인출을 쓰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다른 주식이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심리들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네네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팔든 그거와 엮여서 총 잔고 전체의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 때문에 오늘 수급적으로 조금 계속 악재로 반응 하루 종일 지난주부터 됐던 내용들인데 오늘 그 부분들이 조금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아실 만큼 다 아실 만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청약 자금 마련을 위한 이제 수급인데 이 부분은 사실 ETF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또 기관 투자 자금들도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1월 달 내내 나왔던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팔아야 이제 수요일까지 청약이니까 이제 청약하실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당장 팔고도 뭐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큰 자금들은 아마 어느 정도 오늘까지는 파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대투증권 리포트를 보면 항상 대형 IPO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기관 수급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네. 조금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삼성생명일 때도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이번 거는 뭐 일단 시가총액이 최소 70조고 네. 공모가가 생각보다 좀 싸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100조까지도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뭐 제가 이제 PWM이라는 좀 약간 특수한 조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이 청약에 대해서 자금 규모가 평소보다 확실히 좀 다릅니다. 아. 네.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있으시거나 그렇죠. 네. 앞자리 수가 네. 평소보다는 확실히 좀 다른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이번 건 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오늘까지 계좌 개설을 하셔야 이제 청약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그렇죠. 되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오늘 증권사 지점에 일하시는 분들, 이제 특히 지점에서 이제 업무 보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쁘셨겠네요. 바쁘고 힘든 하루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버티자. 고생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뭐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식을 팔았다기보다는 네. 어차피 팔면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오니까 청약 그렇죠. 네.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통 하루에도 보면 외국인이 오늘 이 정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물량이 나왔을 때
청약에 돈을 써야 될 일이 없으면 그죠. 주식 싸네 하고 네. 매수가 들어오는데 네, 그죠. 그 매수를 아니 LG엔솔 청약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매수세가 그렇죠. 일단은 네, 매도세보다는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오늘 같은 네. 날이.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저 긴축에 대한 우려도 일단 있고 네. 거기다 셀트리온발 반대 매매 네. 같은 네. 것들 좀 쏟아졌고 수급이 꼬인 부분들 수급 꼬였고 네. 그다음에 LG엔솔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수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들 기다리는 이런, 거죠.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네. 겹쳐서 오늘의 하락을 좀 끌어왔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주식 저랑 하는 모임 하시는 분 형님 중에서 오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냥 고요하게 장이 밀리는 것 같다. 네.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막 늪으로 빨려 들어왔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들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혹시 기억 지금과 비슷한 경험 혹시 기억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전무님이나 정프로님? 오늘과 비슷한? 오늘 그냥 최근 흐름, 최근 한 일주일 정도와 비슷한 흐름. 그냥 아무 일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전 뭐 주로 일 내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워낙 이런 날이 많아가지고. 저는 딱 이번 주 느낌 보면서 뭐가 였냐면 예전에 탄핵 국면 혹시 기억나시죠? 2016년 4분기. 아, 네. 그때는 제가 안 할 때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아, 주식을 안 할 때. 그때 코스피, 코스닥. 그때 합산 거래대금이 7조 정도였어요. 합산 거래대금. 양시장? 네, 양시장 합산 대금이 7조였고. 그리고 종목들이 그냥 국내 정치 리스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계속 관망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이유 없이 줄줄줄줄 그냥 힘없이 줄줄 흘려내렸던 경험이 나는데 그때랑 좀 비슷한 경험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17년 상반기에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서 17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괜찮아졌던 경험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무조건적으로 사실 희망적으로 주식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밀릴 거다라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이제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 쪽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외국계 은행 딜링룸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 외환 쪽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번 지난주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했죠. 하고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들.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환율 1200원 넘어갔을 때 외국인들이 환전하는 것 부분도 분명 있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송금을 되게 많이 한대요, 지금. 외국인들이 네, 네 그렇죠. 홍콩이든 외국인이든 자금이 차.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주식 판 거를 그냥 홀드해 놓고 그냥 국채 우리나라 그냥 일시적으로 위험 자산이 좀 안 좋으면 그냥 채권이라든가 일시적 RP라든가 단기 자금으로 묶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한국에 있지 않고 본국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한테 얘기를 계속하면서 주식이 문제야, 주식이 문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채권이든 환율이든 이런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분 입장 이제 좀 딜링룸에 있어서 좀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매 행태들을 보면 그분도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느끼는 체감, 현업에서 느끼는 체감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조금 안 산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작년 11월 달부터 외국인이 한 7, 8조 샀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 제가 느끼는 느낌은 보면 최근에 조금 시장이 약하다 싶으면 얘네들이 이제 선물 매도를 해서 그렇죠. 해치 좀 하고 해치하고 지금 그리고 또 네. 보고 선물 해치 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선물 해치 매도가 들어오면 베이시스 밀리면서 또 금융 투자랑 그렇죠.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네. 또 선물을 다시 감으면 베이시스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외국인은 최근에 두 달 동안 보면 그래도 합산으로 보면 한 4조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간다. 이거는 그렇죠. 좀 그건, 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러니까 네.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은 전형적으로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사서 2020년, 2021년 상반기처럼 뭔가 한국 주식 너무 매력적이야 해서 그냥 시장가를 쾅쾅쾅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깔아놓고 체결되면 체결되고 저는 네. 사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받쳐놓고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 싸게 싸게 계속 언제 바닥인지 모르고 뭐 계속 싸게 살 때 좀 이렇게 받쳐서 샀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개선 쫙쫙 위로 올려 사는 거죠. 그러면 또 지금과 반대되는 수급이 나오겠죠. 네. 그런 이제 흐름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에다가 아마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국인들 시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계속 뭐 싸대지
또 기업들은 뭐 이상한 뭐 네. 횡령에 뭐 또 최고 저 경영자들의 이상한 뭐 부도덕한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죠. 겹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가격은 어쩌면 네. 조금 싸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별로 이렇게 사고 싶은 그렇죠. 매력이 안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네, 요즘 있어요. 특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사실 좋은 이슈도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나오면서 사실 네. 좀 분위기를 좋게 했었고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발표했었다고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사주 매입하고 바로 이제 또 이런 회계 감리 이슈가 또 나오고 근데 또 자사주 매입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원래 시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자사주 매입 3개월짜리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제 HT사 나오잖아요. 얼마 신청하고 얼마 체결됐는지 그래서 계속 저는 체크를 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14일 날 25,000 주 샀고요. 그리고 오늘 5만 주 사서 한 120억 샀습니다. 예. 원래 바로 시작하는데 왜 3일을 기다렸을까 생각도 좀 들고 예,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만 5만 주를 샀어요. 네. 아직 안 샀고. 근데 이 정도면 뭐 3개월이 아니라 뭐 한 달 정도면 다 매수할 수 있는 페이스니까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님께서도 1만 주를 자사주 매입하셨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자사주 사겠죠. 그냥 허공에 돈 날릴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샀다. 이렇게 정도 저는 일단은 그렇게만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이게 첫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바이오가 시세가 날 때는 정말 세게 정말로 어느 섹터 부럽지 않게 시세가 나는데 이게 한 번 또 어려워지니까 또 계속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지난주 ABL바이오 같은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성장주의 대표 섹터잖아요. 그래서 네, 좀 네. 긍정 아직까지는 계속 관찰하면서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섹터 중에 하나가 TSMC 증설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결국은 증설하는 업종이든 종목이든지 간에 증설한다는 거는 미래 매출처와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상승한 종목 중에 해성DS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 이제 네.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기판인데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 같이 묶여서 움직이다가 오늘 나 혼자서 이제 신고가를 내고 올라갔는데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증설이 완료가 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TSMC에서 한 이제 50조 원 정도의 캐펙스 증가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섹터별로 이제 관심 종목 본 것 중에서 그나마 빨간색인 섹터들은 결국은 TSMC와 관련된 소부장 또는 테스트 업체들 한미반도체나 그다음에 테스나 월덱스 뭐 유진테크 GST 이런 쪽이었습니다. 원익 QNC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보면 계속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고 받으면 당연히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있거든요. 시장 네. 내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 종목들은 사실 조금 여전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 오늘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이라기보다 최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이제 전무님도 이제 메신저 하고 하시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이 뭐 갑자기 뭐 한 5% 10% 급락을 하면 사실 메신저 같은 게 돌잖아요. 네. 저희들끼리 이거 네. 하락 사유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7% 빠진 거 봤는데 한번 볼까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많이 네,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네. 한 6.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네. 근데 대형주가 이 정도 빠지면 어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든지 간에 어떤 뉴스든지 간에 이유가 붙어서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라고 해서 충분히 볼만한데 특별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비단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지금 코멘트가 할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시황 이제 뭐 마감 시황이든 개장 시황이든 네. 전략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갈수록 할 말이 줄어드는 시장이 점점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아니, 사실 뭐 금요일까지 네. 뭐 신고가였으니까. 그죠, 네 그죠. 네. 사상 그러니까, 최고 네. 뭐 신고가 냈다가 오늘 갑자기 또 6%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 달기가 좀 어렵죠.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글루미라고 했던 게 정말로 이유 없이 매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유는 있었죠. 이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아프게 맞아서 그리고 이 정도로 아플 줄은 사실 좀 예상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여파가 수급 여파가 좀 클 줄은. 네, 네. 네, 그래서 아쉬운 네.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제가 감히 뭐 조언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제가 가장 따라하고 싶은 이제 명인 이제 장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데니스 리차드인데 추세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분은 이렇게 위기가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셨는데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베팅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감정 기복을 보이지 마라. 네, 두 가지.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특히 지금 신용이라던가 아니면 대출로 인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잔고가 굉장히 많이 좀 줄으셨을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멘탈이 좀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일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홧김에 지릅니다. 홧김에. 한 방에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경제기사 봤더니 미국 3배짜리들 많이 지른다고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이런 행태가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리스크를 계속 키우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멘탈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조금 이제 계속 차후 기회를 노리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뭐 증시의 격언, 증시의 뭐 유명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네. 우리 시장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 특히나 어느 정도 아래로 막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이건 전 그냥 감입니다. 감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외국 회사들 그러니까 외국에 주식 있는 그런 뭐 미국 회사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회사 결정이든 뭐 오너 결정이든 아니면 최고 경영자 결정이든 야 이렇게 떨어졌으면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서 자사주 매입해서 좀 소각도 하고 그럼 이제 자기네 회사에 좋은 일이 되는 걸 테니까 주주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회사 사정 안 좋다 싶으면 바로 그냥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유상증자하고 그래서 주식 주주들의 이익은 전혀 그렇군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는 설마 안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주주들로서 갖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 싶으면 빨리 그냥 파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한 일인 것 같고 예, 이런 일들이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 프로님이 네. 우리 김동환 그 프로님도 인정했듯이 네. 3% 중에 제일 멘탈 갑이에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옆에서 진행 7월 달부터 해봐도 정말 멘탈 갑이에요. 웬만한 댓글에도 안 흔들리고 그럼요. 진행을 정말 잘하시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 방송도 제가 보고 이렇게 성토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네. 아니 우량주 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우량주가 있나요? 우량주가 뭐야 도대체 나는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프로님이 뭐 신용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안 쓰죠. 신용은.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신용을 안 쓰는데 이 정도로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네. 감정적인 막 기복이 막 보이거든요. 내가 봐도. 네, 그게 그 사실 우리 기업들이 그 반성은 정말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할 필요는 있는 게 보세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에 상장이 그 물적 분할을 안 했다고 치자고요. 안 했다고 치면 LG 화학의 지금 시총이 50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LG 화학은 50조고 LG 엔솔 상장되면 지금 70조에 상장되죠. 네, 네. 근데 70조인데도 이번에 1경이 넘는 돈이 몰리는 거죠. 왜? 70조가 아니라 얘는 100조 뭐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물적 분할을 안 했으면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100조 근처에서 그렇죠. 거래 된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LG화학의 주가가 지금보다 따블이면 코스피 지수도 그렇죠. 지금 한 3,100 정도에서 충분히. 거래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LG화학 자체의 주가가 지금 100조대에 있으면 하이닉스보다도 더 그렇죠. 시총이 크면서 우리나라 2등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 자체도 3,100이고 LG화학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또 더블 났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 시장, 한국 기업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큰 형님들이잖아요. 큰 형님. SK, LG, 한화, 뭐 삼성 이러면 큰 형님들이잖아요. 큰 형님들이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네. 우리 정프로님이 갖는 그 실망감 네. 그거는 내가 레버리지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시장 자체의 기업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는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좀 많이 좀 개선이 그래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거죠. 좀 돼야 돼. 개선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ESG도 우리 이제 뭐 한국 증시의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고 ESG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상한가가 아직은 30%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은 100%고 이제 선진화되면서 이것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한국 증시가 선진 지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냉정하지만 조금은 시간은 필요하면서 일단은 그 이제 선진화 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하나들씩 우여곡절 겪으면서 가겠죠. 근데 네. 일단은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우리끼리 외친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간과 어느 정도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그 안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돈 벌 수 있는 방법 찾으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황윤 팀장님 네. 또 어려운 시장에 네. 오셔서 또 어렵게 또 방송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황 팀장님과 네. 함께 그때는 좀 웃으면서 네. 시장을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PB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